776채 한정이고요. 이 베이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. 표정 변화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. 굳이 왜 두 개를 넣어줬을까요? 칼이 잠깐만. 사람용 칼인데 이거는? 이 헬멧 씌울 수 있을까요? 오, 오. 와, 전매기는 보자 아닙니다. 상당합니다. 뺨에 이렇게 줄을... 대박. 오. 자, 상추들 상하입니다. 오늘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? 옆에 있지요. 엄청나게 거대한 녀석. 필 스튜디오 4분의 1 스케일, 쿼터 스케일의 엔드게임 타노스 되겠습니다. 아, 타노스 진짜 뭐 계속 나옵니다. 타노스는 이제 언제적 빌런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 보면 와, 이 정도의 퀄리티라고 아마 감탄하시게 될 겁니다. 필 스튜디오 제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. 1대1 버스트를 주로 내주는 회사였는데 배트맨이랑 조커, 요 다크나이트 시리즈는 또 3분의 1로 풀사이즈 스태츄를 내주다가 또 이 친구나 좀 큰 애들 있죠? DCM 다크사이드 이런 친구들은 또 쿼터로 내줘요. 인간은 3분의 1, 조금 큰 이제 괴물들은 4분의 1 이렇게 냈느냐? 아니에요. 지 멋대로 냅니다. 캡틴 아메리카 엔드게임 버전 그 친구는 또 2분의 1 사이즈로 내주고 호아킨 피닉스 조커도 2분의 1 사이즈로 내줬는데 DC의 셀리나 카이, 배트포드 탄 친구는 또 6분의 1 스케일로 내줘. 근데 또 아이언맨을 냈는데 아이언맨이 마크 7은 쿼터 스케일인데 마크 1이랑 마크 85도 2분의 1로 내주고 히스레즈 조커 이런 건 1대 1로도 내주고 그렇게 내주더라고요. 그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왜 그렇게 내주는지. 아무튼 이 친구는 4분의 1 스케일로 내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아이언 스튜디오의 이 쿼터 스케일 타노스가 사실 있잖아요. 서 있는 친구들. 엔드게임 타노스는 아이언 스튜디오 것도 했었네요. 그죠? 엔드게임 버전의 타노스. 아무튼 그 친구가 이제 서 있다면 이 친구는 약간 좌상,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. 스탠다드 버전은 140만원에서 5천원 빠진 139만 5천원이고 프리미엄 버전은 160만원에서 5천원 빠진 159만 5천원이에요. 차이는 헤드가 하나 더 들었다, 안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헤드 하나 2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776채 한정이고요. 10월 중순에 발매가 됩니다. 저는 퀸스튜디오 총판이죠. 칠링샵에서 미리 빌려왔습니다. 매번 이렇게 또 빌려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국내 최초 의미를 한번 부여해보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뇌에 담긴 이 타노스 보니까 어디 앉아있는 느낌 분명히 있고요. 뒤에 아 이게 피규어의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. 실제 피규어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일러스트로 해놓은 것 같아요. 카툰 박스에서 꺼내는 데만 벌써 지금 허리가 막 지금 옵니다, 옵니다. 이렇게 큰 친구들은 송황호나 정윤호 같은 윤승현 같은 이제 후배들을 불러서 같이 했는데 오늘은 빨리 열어서 또 보여드리고 또 갖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혼자 합니다. 와. 펴보고요. 이쪽에 보니까 인증서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어요. 타노스의 기억이 좀 좋은 게 저는 완전 이상훈 TV 초창기 사이드쇼의 그 코믹스 버전 타노스가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옛날 빌런이지만 좋습니다. 이제는 뭐 타노스 쩌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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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이언 스튜디오 커터 스케일과 비슷한 사이즈구나. 사이즈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다는 생각은 오히려 안 들었고요. 이 베이스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우와! 오, 공장 냄새. 특유의 이 피규어 냄새가 있습니다. 스태츄 냄새가. 파이프에 앉아있는 느낌을 표현하려고 해준 것 같아요. 돌바닥들 디테일뿐만 아니라 이런 호수나 전선들 표현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. 자,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. 아, 몇 개가 더 있네요. 아까 거기 설명서가 있나 보네요. 설명서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어머, 보증서 뿐이네. 설명서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이 난관을 제가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, 레고 조립 경력 30년 차 할 수 있어! 여기 위에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, 여기가 이제 타노스 엉덩이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. 여기에 딱 앉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큰 이런 동파이프 앉아있는 그런 타노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. 아래에 이런 파편들, 막 깨진 잔해들, 흙들 디테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뒤에서 나온 이런 전선 표현 너무 좋고요.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피도 있습니다. 피가 묻은 표현들 좋고, 돌바닥 부서진 느낌이 왼쪽에도 잘 되어 있고요.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뭐 철근 같은 거를 꽂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 업 파츠가 여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른쪽에는 철근 보이시죠? 예, 은색까지 살짝 보이는 철근이 있습니다. 상당히 디테일하죠. 일단은 이 제일 큰 녀석이 어디? 아, 이거는 칼집이 나 있는 것 같잖아요. 칼을 넣는 스탠드라고 생각이 되고요. 아, 이렇게 또 쏙 들어갔습니다. 뒤쪽도 이런 거 싹 들어가서 이렇게. 이 두 개는 일단은 빼놓을게요. 이게 약간 단독으로 둬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. 자, 가장 중요한 본체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! 자,
여기에 엉덩이를 끼워주면 돼요. 조심조심해서 타, 오.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느낌이 좀 있고요. 일반판과 프리미엄판의 차이, 헤드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요 헤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정 변화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. 살짝 인상 쓰는 표정과 살짝 웃는 듯한 느낌의 요 정도 헤드 차이면 굳이 왜 두 개를 넣어줬을까요?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. 자, 쏙 들어가고요. 우와. 예, 앉아있는 모습 멋있네요. 포징은 굉장히 좋습니다. 도색 마감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아이언 스튜디오 쿼터 스케일이랑 똑같잖아요, 사실. 사이즈나 폴리스톤 재질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뛰어나더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. 베이스 자체의 웅장함? 이런 것들은 좀 칭찬을 하는데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, 타노스를? 일단은 헬멧이 하나 더 들었어요. 이 헬멧 씌울 수 있을까요? 오오.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뭐야? 덜 들어갔잖아. 더 꽉 끼워줘야 되는... 됐습니다. 얼굴에 크게 거슬리지 않게 또 예쁘게 들어갑니다. 여기 이 장면은 헬멧을 벗어서 칼에다가 딱 꽂아놓잖아요. 그 장면을 재현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. 큰 차이 없지만 얘를 이거랑 바꿔놔 놓을게요. 약간의 그런 무표정에서 살짝 시크한 듯한 느낌의 이런 표정. 이때 여기서 그죠? 네뷸라가 뭐 하실 거예요? 그랬더니 그냥 나 이제 기다린다고. 그러면서 3대장이 탁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전투가 시작을 되잖아요. 그죠? 파츠가 요 두 개가 더 들었어요. 요거는 양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아, 그렇죠. 허전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메꿔주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포인트가 칼인데 칼 놀라지 마세요. 우와, 씨. 칼이, 잠깐만. 사람용 칼인데 이거는? 칼에서 끝나네요, 칼에서. 시칼보다도 큰 정도의 크기. 와, 대단합니다, 여러분. 와, 요 칼 디테일 굉장히 좋고 굉장히 무겁습니다. 요거 한번 무게 한번 재볼게요. 자,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칼 얼마나 나갈까요? 1.3kg 가까이 나갑니다. 1302g이에요. 웬만한 핫토이 아이언맨 다이캐스트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요걸 여기다 이렇게 꽂는 것 같은데 한번 꽂아볼까요? 아, 딱 맞네. 야, 이거네. 야, 이 칼만 이렇게 세워놓어도 멋있는데. 이거 6분의 1 스케일 칼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? 진짜 장난감이 되어버리는. 실제로 칼의 디테일 핫토이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, 이 두께하며 손잡이에 뭐 도색하며 너무 예쁩니다. 이거 또 칼이 다 했네, 칼이. 그리고 이런 잔챙이들은 이런 데다가 그냥 끼워주면 되는 것 같고요.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, 이거. 이걸 어디다가 끼워야 되는 거야? 이걸 이렇게 갖고 노는 그런 건가? 돌멩이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손에 끼워서 갖고 노는 파츠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렇게 좀 비교하면 실제 스케일보다는 칼이 큰 것 같아요.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타노스의 손이 여기 들어오면 손잡이가 많이 큰 느낌은 있습니다. 아, 좋네. 좋아요. 지금 궁금한 건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. 아, 이렇게 되네. 아, 이거 헤드를 여기다가 끼워서 전시하는. 아, 요거도 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최근에 짝퉁인가 이런 게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을 쇄골 쪽만 흉상보다 더 작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끼워서 전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헬멧을 여기다가 끼워서 좀 다른 느낌으로 전시를 해줘도 좋고 요거는 그래도 여기에 끼우는 게 낫다 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오. 조심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쿼터 스케일의 타노스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일반과 프리미엄의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겠다. 헤드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핫토이처럼 다이나믹한 표정 변화가 있지 않고 뭔가 오묘하게 비슷한 표정 변화이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전시를 하나 더 해놓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엄을 가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 20만 원 세이브하고 요 본체만 이렇게 세트로 전시를 해도 꽤나 멋있는 퀸 스튜디오의 쿼터 스케일 타노스 같습니다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.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